좋아.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머네. 네. 보리차하고 드시는 거예요? 수제 보리 잘 보세요. 뭐 하려고. 수제 맥주요? 아니, 수제 맥주는 좋은데 안주는 전부 감자랑 무수수네. 시원한 마을의 비밀은 바로 수제 맥주. 마을 사람들 모두 더위를 피해 이 사랑방에 모이곤 한다는데 어르신들도 푹 빠진 수제 맥주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저희는 마을에서 네. 네. 지금 제조하고 있는 수제 맥주. 과거 홉을 재배했던 용오름 마을. 기억 너머로 사라져버린 홉을 다시 재배하면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다는데요. 손수 재배한 홉으로 만든 맥주가 마을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랍니다. 아, 그럼 이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네. 맥주를 만드는 일보다 맥주의 주 원료인 홉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네. 그 식물을 키우는 마을이에요. 어? 그 저 좀 보여주세요. 아, 난 이게 홉인 줄 알았어요. 아, 홉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보시면 네. 네? 꽃같이 생긴 열매가 있어요. 무농양 홉 재배에 이어 수제 맥주 만들기까지 마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홉마을 이름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이게 홉이라고요? 이게 이제 맥주의 주 원료인 홉이라는 식물이에요. 아니, 난 이게 벼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네. 네, 최대 8m까지 높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요. 현재 저희는 이 종근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네. 일단은 꽃보다는 뿌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근데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네. 열어보시면 네. 맥주에 들어가는 원료는 이 꽃가루입니다. 오호, 신기하네. 아이고, 저 아니, 누구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저 이 홉 재배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예. 이 안에 이 꽃가루를 그럼 납품을 하시는 거예요? 아, 꽃을 납품을 하죠. 요 꽃 자체의 예, 봉우리를? 예, 예. 그래서 요게 아마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한국에서 최초로 맥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홉입니다. 마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귀한 홉입니다. 아, 크죠, 이거는?